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하늘나라 비유 설교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카야스무스 샌드위치 기법에 의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이 딱 그 핵심이다. 아, 이 식빵에 딱 그 샌드위치의 딱 안쪽이다라는 거예요.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 하늘나라 비유 설교를 보통 천국 비유 설교라고 말합니다.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뭐 한문으로 뭐 고치니까 그 말이 그 말이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비유 설교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서 7개의 하늘나라 비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7개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장사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7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9절의 평행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절 8절, 누가복음 8장 4절 8절입니다. 이 7개의 비유는 11장 2절부터 12장 50절까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3장은 예수님의 세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다섯 가지 설교는 첫 번째 산상설교, 파송설교, 하늘나라 비유설교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하늘나라 백성의 삶에 관한 설교, 다섯 번째 감난산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비유설교를 하나씩 배우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전개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이 다섯 개의 설교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부분과 서로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설교를 잘 보면 사역, 설교, 또 다시 설교에서 사역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보면 항상 관계, 존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안 보면 그냥 모르면 모르는 만큼 자기가 아는 거지만은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갈수록 유익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말했듯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의미와 통일성에 대한 것, 그 의미와 통일성의 각자 하나하나마다에 있는 규범, 그 규범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규범하고는 안 맞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사람이 뭐 한꺼번에 탁 변한다기보다도 그 변화하기 위한 싸움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는 설교,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나는 나, 내가 살아가는 거는 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딱 그 원리가 어떤 걸로 말하고 있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전개 방식을 말할 때도 사역, 설교, 설교, 사역 이렇게 전개해 갈 때 아,
관계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적 관점을 말씀하시더라. 이런 게 돼야 돼요. 알수록 달라져요. 마태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갈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점점 이 긴장이 고조되어 가면서 결말로 저 십자가로 부활로 그렇게 가는 그런 점점 치닫게 되는 극적인 효과, 드라마틱한 그런 이펙트, 그러니까 드라마틱할 이펙트라 해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두 번째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금방 제가 드라마틱할 이펙트라 했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도 똑같다니까요. 이게 설교 내용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든 영화든 잘 보시면 왜 의미와 통일성이 중요한가? 꼭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흘러가는 진행을 잘 보면 먼저 이런 규범적인 거, 원리에 관한 거 그렇지 않아요? 쫙 흘러가다가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뭐 사극이든 뭐든 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탁 조용해, 장면이 조용해지잖아요. 그 장면이 조용할 때 뭘 하나 잘 보세요. 뭐예요? 고민하잖아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사장이면 자기의 그 회사에 그 운영하는 자기 방침,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원칙, 뭐 그런 것들을 또 인생에 대한 고민들, 그런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터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 설교와 예수님의 말씀과 이 현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그 원리는 아주 결국 근본적으로 의미와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관계, 존재, 사명 이거를 말해 가는데 그렇게 하는 그 속에서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설교, 그러니까 하늘나라 비유 설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2절부터 12장 50절까지의 거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이 13장의 하늘나라의 비유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늘나라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영접하거나에 대한 각 사람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거, 이 사역, 설교, 설교, 사역, 관계와 존재를 말하고 사명, 상황을 말하고 그런 규범과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걸 누가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영접하는 두 부류가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들의 운명에 관해서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해서 지금 여기 이 꼭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비유만이 아니고 비유라고 해서 이솝우화처럼 그냥 듣고 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득스러운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하늘나라이고 그 하늘나라를 영접한 자들이 있고 배척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접과 배척을 가름하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최후 심판으로 말합니다. 물론 이 하늘나라 비유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하늘나라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심판이 뭡니까?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교차 대칭 구조 시작할 때 말했듯이 이 샌드위치 기법을 보면 그 핵심에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카야스무스 이 교차 대칭 구조로 보면 어떻다고요? 맨 시작과 끝이 하나씩 조합이 착착착 맞춰들어서 딱
가운데를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 뭐가 나오느냐? 이 마태복음 13장의 하늘나라 비유 설교가 종말의 심판을 겨냥하고 있다. 뭘로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주시는데 그 하늘나라를 영접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에 대한 그 결과, 그거를 종말론적 심판으로 말하고 있다. 그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그 반응과 결과인데, 물론 두 번째도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앞선 11장, 12장은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들의 적대감, 거절에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기서 이 하늘나라 비유에서 13장 1절로 23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과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해요. 첫 번째 밭은 굳은 마음을 가진 그 시대의 지도자들, 두 번째와 세 번째 밭은 흥미를 가지지만 헌신하지 않는 무리들, 네 번째 밭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밭은 네 가지지만 제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묶었기 때문에 세 부류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설교, 하늘나라 비유 설교를 지배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비유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장악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명확하게 말하는 주석이나 설교는 드물어요. 막상 주석집을 다 꺼내어서 이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려고 해보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놀란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핵심이고 이게 지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뭐 소위 인터넷에 있는 설교든지 뭐 주석집이든지 막상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이 설교가 안 되어있지 싶을 정도로 난감해요. 종말론이 세대주의에 오염되어 있듯이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너무 변질이 되어 있어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까 싶을 정도로 실제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면 씨 뿌리는 자나 씨앗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종류의 밭에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씨 뿌리는 자, 곧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반응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씨앗이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했어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를 밭으로 말했다니까요. 이걸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 그 반응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중립은 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나는 거기에 안 들어요 이런 것인 건 없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건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존재의 상태가 반응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머릿속에 생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존재의 상태가 반응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은혜가 반응을 만들어낸다라는. 인간의 존재적 관점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재의 상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고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의 실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대한 영접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걸 뭐라 하느냐, 존재의 지향성, 존재의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철에 보면 해바라기가 이제 탁 뭐 어떤 데는 벌써 해바라기가 많이 핀 곳도 있지만 이제 가을 되면 막 피잖아요.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죠? 근데 해바라기가 땅에 쳐박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 그는 이 저기 목이 부러졌으면 모를까. 정상적으로 자라면 딱 이렇게 이쁘게 딱 자라고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자라듯이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그 존재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팔꽃이 나무를 계속 감고 올라가요. 나팔꽃이 땅속에 쳐박아서 땅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존재의 본성이 있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안 받는다 이거.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안 믿는 거예요. 그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라고 했을 때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환경이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절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어릴 때 상처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해서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 거. 뭐 상처, 고생 이거를 전혀 무시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 도둑놈 많이 들어오니까 울타리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울타리 해놓으니까 또 애들이 억압을 느낀다가지고 울타리 없어요. 그럼 울타리 없으면 그러면 아무 일 없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적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결국 아무런 변화는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존재의 지향성, 존재의 경향성을 우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본성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반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연인, 이 세상에 자연 발생적으로 출생한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 세상 인간론과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간론과의 너무 다르고 차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자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건 뭐냐? 그게 반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가 계속 말했듯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수양론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은 은혜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이 시간에 나와서 그래요? 왜 뭐 하려고 이 기독교냐 이거예요. 키워드를 잘 알아야 돼요. 계속 말씀을 알아가면서 지금 수양론 말했듯이 이상국가, 주체, 자율성, 자유의지, 부조리, 저항하는 기독교, 저항하는 예수. 이런 건 뭐라고요? 무늬만 기독교지 기독교가 아니라. 이런 걸 구분을 못하면 설교 들어도 그냥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힘이 없겠습니까? 지금 말했듯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 했잖아요. 이거 모르면 복음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면 돼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은 뭔데요? 너희들의 존재가 변화되어야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계속 우리가 대표적으로 뭔 이야기 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셔도 구원의 상을 베풀어놔도 말씀을 먹고 안 먹고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뭐에 달려있다?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지요. 그럼 인간은 로봇입니까? 그럼 내 뭔데요 그러면? 그런 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반항이라는 거예요. 반항. 반항이라는 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엄마가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야, 밥 먹으라 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안 먹고는 내 맘이지 왜 물어 그래? 그게 뭐예요? 반항이에요. 안 그래요? 사랑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 줄을. 그 지금도 이 시대의 사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시대의 사상에 앞서 말했잖아요. 이런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한 주체 자율성 이런 거라고요. 이 시대의 사상에 인문학과 영성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니까요. 목사님, 그럼 나는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나는 뭐, 아이, 그럼 내가 뭐, 한식 먹을지, 뭐, 중국식 먹을지, 뭐, 서양식 먹을지, 그건 내 자유도 없습니까? 그 자유도 뭐라고요? 인간이 죄악에 오염되지 않는 자유의지는 없는 거예요. 순수한, 죄와 무관한 100%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없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씨뿌리는 비유를 말합니다. 그 문장이란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데미안에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껍질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딱딱한 씨앗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아브락사스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2세기 초의 영지주의 교사 바실리데스는 아브락사스를 최고의 신으로 보고 신성을 유출시키는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신입니다. 영주주의가 섬기는 신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말하는 것은 구상화를 통한 존재의 신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주인공이 데미안인데 이 데미안은 데몬에서 유래한 뜻으로 악마에 홀린 것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 속의 데미안은 영적인 안내자입니다. 이것을 현대화한 사람이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융입니다. 융과 헤세는 거의 비슷한 해에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융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융도 헤세도 같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헤세는 청소년기에 정신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중년기에 다시 빈번한 우울증이 발생해서 칼융과 융의 제자로부터 정신분석치료를 받았고 융을 천재라고 말했습니다. 융은 죽은 자들에게 주어진 일곱 강의들에서 모든 대립물이 한 존재 안에 결합된 신이 아브락사스이며 아브락사스는 기독교의 신과 사탄의 개념보다 더 고차적인 개념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칼융이 말하는 신은 사위일체입니다. 그 사위일체는 삼위일체 플러스 사탄입니다. 칼융은
동양의 영성을 가져와서 대극의 합일, 곧 음양의 조화를 말했습니다. 융의 사위일체에서 삼위일체는 양의 하나님이고 사탄은 음의 하나님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쉽게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수양론이 아니면 성경을 뭘 가르칩니까? 금방 뭐랬어요? 은혜론이라 했잖아요. 그 은혜론이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원론을 가르치고 은혜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수양론이 아니라 구원론이란 건 뭘 말한다고요? 우리 존재의 변화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성경 그걸 뭐라고요? 네가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공부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지.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야만 인간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누구가요? 예수님의 새 가족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는 말씀 그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자예요. 그러면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뭐 그 주 할머니가 예수 믿는 그렇게 복잡한 걸 다 알고 나왔습니까? 지금 설교한 거 그죠? 이런 걸 저 할머니가 어떻게 다 알아요? 또 저 아가 저 어떻게 다 알아요?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야. 더 많이 아는 거, 더 풍성하게 아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똑같이 밥 한 그릇 아침에 밥 한 술 뜨는 거나 그 밥 한 술의 의미를 많이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거죠. 그 밥 한 술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꼭 그런 거 다 알아야 천국 갑니까? 그 말씀을 알아가는 자세가 내용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사람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믿는다,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해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니까요. 그냥 막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그냥 흩어지는 그런 설교가 내 마음에 탁 꽂혀야 되고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막 이렇게 로고스가 레마가 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천지 빼까리예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면 좋은 밭이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밭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옥토로 빚어낼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반응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의 핵심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직 옥토만, 옥토가 뭐라고요? 거듭난 사람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허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은 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이 옥토이냐 아니냐를 아는 거예요. 그것 말고 뭐 다른 뭐 자꾸 뭘 애쓰고 노력하면 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수양론이라 했잖아요. 그럼 옥토는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금방 말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거를 내가 득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옥토를 좋은 땅이다 이렇게 했어요. 좋은 땅은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알아듣고 깨닫는다 이런 뜻이겠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딱 문구가 나오면 동양적이기 쉬워요. 착하다, 어질다, 좋은 마음이다. 이런 게 그냥 순식간에 또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본래의 뜻보다도 동양적인 그런 영성으로 가기가 쉬워요. 본성이 좋은 거다, 본성이 좋은 마음이다 이런 거겠어요? 만일 그런 뜻이라면 공자의 논어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요즘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책이에요. 다산의 마지막 질문, 나를 깨닫는다는 것에서 조윤재 씨가 열심히 책 읽는 사람이에요. 정말 뭐 이 삼성 다니다가 인문학 그 하기 시작해서 논어 맹자 사기 뭐 해서 책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몇 권 샀는데 이제 근래에 나온 책이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다산의 마지막 질문이란 게 뭐냐?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의미와 동일성이라고 했잖아요. 책 죽으라고 읽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조윤재 씨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핵심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에 관한 이 존재적 관점이에요. 이런 거 못 보면 또 이런 책 읽으면 또 홀딱 넘어가고 저 책 보면 저 책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왜 의미와 동일성이냐? 왜 관계 존재 사명이냐? 이걸 잘 봐야 돼. 얼마나 이 다산이 공부를 열심히, 정약용 공부를 열심히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복숭아 배에 세 번씩이나 구멍이 나면서도 공부에 매달렸고 깊은 풍병에 시달리면서도 지피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공부를 얼마나 했으면 복숭아 배에 구멍이 세 번이나 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죽어도 못 따라간. 공부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이거예요. 다산 정량국이. 끝없이 계속되는 이 기양살이, 척박한 환경, 정약용이가 그 득세하고 있는 그 양반 세력들한테 조금만 자기가 수굴했으면요 다시 정계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절개가 대단했던 거죠. 근데 이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흔들렸겠어요. 그때 다산 정약용이 공자의 논어에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천명임을 알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잠잠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이길 기회가 온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뭐 이길 기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뭐 그리 살다가 죽는 거죠. 논어의 시작이 뭐냐? 학문이고 논어의 끝은 천명이에요. 학이 시습지 불력 열어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부해라 이거야. 공부해라. 그럼 끝은 뭐냐?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논어의 핵심이 뭐라고요? 공부하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수양론이에요. 서양 철학은 뭐라느냐? 플라톤의 각주라고 동양 철학은 논어의 각주다. 이렇게 말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핵심은 인간의 수양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수양으로 안 돼. 그 뭘로요? 성령님께서 너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수양론이 말하는 건 뭐냐? 신성한 내면 나이, 자율성, 이 존재적 관점이 다른 거고 그거를 탁 틀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라니까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사에 오염된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자유의지, 그럼 내가 뭐 인간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동양 철학이 말하는 신성한 내면 아이, 인간의 본성, 아까 앞에 뭐라고 했어요? 본성의 경향성, 존재의 경향성이라 했잖아요. 존재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게 뭐라고요? 동양은 하늘의 본성이 인간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 존재의 지향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결이라고 그래요. 결. 바람결, 물결, 숨결, 나뭇결. 그런 게 사람의 마음에도 결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마음의 결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맹자의 진심 상편에서 말해요. 그리고 중용 1장에는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 말하는 이런 본성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이 동양 철학은 이런 수양론으로 가기 위한 인간의 마음에 하늘의 본성이 있고 결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거듭난 인간이, 거듭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교 제대로 안 하면 똑같이 성경 읽고 뭐 하고 있다고요? 논어 맹자 이야기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 돌짝밭이 옥토가 되고, 길가밭이 옥토가 되고, 가시밭이 옥토가 되고. 그런 거는 이 지금 말씀드린 논어 맹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그럼 뭐겠습니까? 앞서 조금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뭡니까? 신명기 32장 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악한 모습에 대해서 15절에서 그런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배부르니까 하나님 버리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를 거부하고 계속 뭐 했기 때문에 표적 더 내놓으세요. 이랬다니까요. 믿으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거부하기 위해서.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뭡니까?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딱 12명이다. 이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뭐예요? 옥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했어요? 저 이사야가 말한 남은 자,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의 세 가족. 그 다음 그걸 어디에서 말한 데였습니까? 에베소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혈통적으로라야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유대인 구원 방식 따로 있고 이방인 구원 방식 따로 있다, 대환란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종말론 차이 날 수 있어요. 뭐 환란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환란이 있으면 그 환란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 지켜야 되는 거고 환란 없으면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어려우냐 그건 몰라요. 부자는 걱정 근심 없고 가난한 사람은 맨날 고생하고 그래. 안 해요. 돈 좀 주머니 있어 보세요. 잠 못 자요. 그 가난한 사람 또 더 고생하죠. 물론 가난하니까 더 많이 고생하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뭐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이 얼마나 다 엉망진창인데 불로소득하는 사람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일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쉽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하신 사람, 거듭난 그 사람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사람이 뭐다? 옥토다라는 거예요. 이리 말해도 또 저 간다니까요. 옥토로 바꾸자 그러면 아멘! 또 그런다니까요. 왜? 정태형 목사는 저 시골에 미자립교회 목사고 저 목사님은 목사님 저 교인이 몇 명 교회 크게 목사님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저 아멘 해보고 저 갚는 거예요. 설교 뭐 하려 했나 싶어요. 아무 소용 없어.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이란 것은 압달락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온 12장 46절 50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이렇게 앉았다라는 것은 그냥 앉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내포하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랍비나 교사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탁 앉았다. 그런 자세였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장소를 배로 옮기셔서 앉으셨어요. 사람들은 물가에 앉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어요. 그때 뭐라고요?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고 그 밭이 길가, 돌밭이, 가시떨기, 옥토. 그래서 이 비유를 따라서 또 교회 이름도 옥토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옥토교회쯤에 많이 나와요. 근데 옥토교회는 큰 교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옥토교회 부담이 되나 봐요. 그 사람들이 옥토교회, 옥토라니까 괜히 자기는 옥토 아닌데 옥토교회라니까 그것도 신경쓰이나 봐요. 옥토교회 목사님 뭘 알나?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랐어요. 또 가시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요. 이런 것도 또 좀 이렇게 번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번역해 놨으니까 뭐 씨앗에 무슨 기가 있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헬라어의 아포프니고는 숨을 막아서 질식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 농사짓는 땅은 여기는 길가, 저기는 가시떨기, 저기는 돌짝밭, 이게 나눠짓는 게 아니고 그냥 흩뿌리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밭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사람의 상태가 이런 면 저런 면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네 가지 밭의 상태가 인간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세 가지는 자연 상태의 밭이고 여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자연 상태의 밭이에요. 옥토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가 아니라 거듭난 상태, 은혜의 상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어때요? 외적으로는 다 자연 상태처럼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옥토는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10절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쭈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가지고 그 부의 평등 말하는 사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성경 싫어. 그 기독교인들도 뭐 공공신학 샀고 이러는데 이런 말씀 해당되겠어요? 이 1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앞에 보면 앞에 말했듯이 첫째는 천국의 비밀이 뭔가, 둘째는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게 뭐냐? 그럼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비밀이에요? 자연 상태로는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알고 깨달을 수 없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는 못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비밀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배울 때 뭐라 했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목숨이 두 개가 아닌데 말 한마디면 목숨이 달아나 죽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그걸 말했다니까요.
그 오랜 생활 내려와 세월에 내려왔던 유대주의의 그 칼날 앞에서 똑부라지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둘째, 너희는 누구이고 저희는 누구이겠습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저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렇게 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 너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고 저희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는 뭐라고요? 앞에 말했듯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왜 이렇게 두 대상으로 구분이 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해서 허락되어서나 라는 말씀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게 뭐예요?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지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수양이 아니라 은혜로 알게 된 거. 구원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싸우고 흠집내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뭐라 했습니까? 사탄의 힘으로 절했다. 신성 모독을 저질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저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야 되느냐? 싫어! 안 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허락되었으나 라는 건 뭐라 했어요? 신적 수동태. 그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 세 가족, 남은 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지나간 역사에도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앞서도 말했듯이 그것이 그 자유의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인본주의의 핵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 했어요? 주체, 자율성이라고요. 이 시대가 외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 기독교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다. 그게 싫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 믿어도 목사도 교인도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된다고 말하는 것, 인간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 그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적 타락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인간 전체에 미쳐있다라는 거예요. 요만큼은 아니야가 아니라니까요. 야, 인간은 그렇게 다 썩었겠어? 요만큼은 괜찮아.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죄로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수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너희들은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놀라운 은혜, 옥토로 만들어주신 것, 이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좋은 밭은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 속에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해라? 말씀의 열매를 누려가야 된다. 힘들어요. 힘들어. 왜 하나님 나 혼자만 이 짐을, 내가 이집구석에 이 짐을 왜 내가 다 감당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걸 뭘로 이겨요? 그 고난과 상처가 나를 지배하면 이 옥토가 열매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 가면서 이 존재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존재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